다시 말씀해 줘. 색깔 어떠냐? 아, 사이즈 두근. 그럼 풀이에요 이거는? 뭐 두 사이즈 정도로 해서. 엄청 길지. 어때요? 좋아요. 저도 잘 입을 것 같은데 있으면. 영국 가서 입으면 예쁘겠어. 공기 마시려고 신는 신발. 거기서 높은 공기 마시다가. 요새 컨버스 신는데. 요즘 낮아야 돼. 키가 크면 낮겠어, 그렇지. 근데 티 별로 안 나지, 밖에 돌아간 거. 거의 안 나. 너무 정박으로 이렇게 그 왁기 선 있으면 요즘엔 좀 이렇게 입을 때 난 조금 약간 바지 끝에는 와이드였으면 좋겠는데. 아, 이건 지금 뜯은 거예요, 새로? 아, 아니, 아니. 아, 아니죠? 네. 뭐, 계속 올렸잖아. 아, 뭐. 하면은. 들어오면 하고. 어, 들어오면 하고. 해야지. 재밌잖아. 그런 거 나는 재밌는 거야. 대박. 내가 봤을 때. 아, 전 두장 소매 이꼴 바나나인지 몰랐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꼴 바나나. 이꼴 바나나는 아니지 않나? 그건 아닌데. 어, 이꼴 바나나 아니야. 근데 그냥. 어, 이거 나와도 돼요? 아, 네. 어, 마, 나 유튜브 나와.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네. 제대로 같아. 이제 시작 이제 제대로 시작이니까. 맞아 맞아. 땅땅땅땅.
본질을 해치는 게 미니멀하지 않아? 근데 막 열처리 많이 하고 이러면은 이거 막 꼬이고 꼬이고 막 이래가지고. 근데 난 그걸 감성으로 이제 아. 스티치는 잘 안 보이잖아 사실. 뭐 이거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것 같아. 아 여름에 이렇게 막 찰랑찰랑거리고, 그러니까 약간 소재가 이상하게 다르거든요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따뜻해 보여요. 존나 시원해요. 뭐 영상에서도 좀 그 보여요? 약간 되게 이상한 느낌? 뭔가 되게 그런 세모 느낌? 어 약간 세모 같이 보여요. 그래서 되게 입고 다니면 아무 의미 없지만 이게 왁기가 여기 없어서 여기가 더 이렇게 뭐 해야 돼? 찰랑찰랑거리거든요. 여기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잖아요. 네. 그리고 낮은 신발이랑 신으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이게 끌리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원단이 구겨지는 느낌이 되게 뭐랄까. 저도 그거 뭔지 알아요. 막 대충 입는. 네네네. 저도 여기. 아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해? When people call you a hipster, you made it. 그리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거 아닙니까? 괜찮지 않아요? 저만 괜찮은 거죠 이거. 혹시 설득당하는 것 같은데. 아니 설득당하지 마요 이거는.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확 호감이 가는 원단은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이거를 막 너무 예쁘게 입으려고 하지 말고 네. 조금 좀 쿨하게 입어야 되는. 쿨하게 입으면 되게 대충 이렇게 막 구겨지게 입고 하면 네. 너무 시원하고 사실 그 린넨의 고급 느낌? 그렇죠. 근데 린넨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. 그 뭔가 아재 같고 나이든 삼배 같은 느낌. 근데 이건 되게 고급진 느낌. 아 고급 삼배? 아니 삼배는 아니에요 소재가. 되게 바람도 네. 잘 통하고.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원단이 고급 옷에 안감에 쓰이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사실 진짜 비싼 원단이에요. 아 진짜.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만졌을 때 몸에 닿았을 때 터치감이 진짜 좋거든요. 근데 이게 어쨌든 저는 본질적으로 그냥 바지
그래서 여름에 사실 막 이렇게 좀 후드를 좀 껴입거나 자켓 이렇게 얇은 거 입더라도 하고 싶은데 안에가 막 너무 두껍고 이러면 덥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뭔가 일교차 있을 때 그냥 들고 다니고 약간 그런 용도로 만든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니클로 이런 데서 하나쯤 사고 싶은데 이런 원단이 없어서 못 사는 거를 만든 느낌. 그리고 약간 이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좀 축. 그래서 약간 라운지 같은 데 갈 때 그냥 후드 이렇게 머리 안 감아서 머리를 좀 이렇게 확 덮고 싶은데 네네. 후드가 크니까 그리고 끈도 없잖아요. 전 이 끈 없는 게 너무 좋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느낌. 근데 올블랙으로 입고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다. 뭔가 촬영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구겨지는 이 얇 되게 낮은 신발 신어서 이렇게 구겨지는 이 느낌이 이게 파리 맛이잖아요. 이게 파리 그 파리 맛이죠 이게. 약간의 구겨지네. 그런 걸빙이 같은 느낌. 근데 나만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. 저는 진짜 확실하거든요.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.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긴 해요. 어차피 만드실 거잖아요. 저는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. 이렇게 입는 게 딱 신발이랑 색깔이 잘 맞는 것 같은데. 근데 와인색은 어쨌든 좀 약간 별색이고 블랙. 검정이 제일 많이 입겠지. 블랙으로 가야죠. 그냥 이런 데다 가죽 딱 입고 싶은 거죠. 그 가죽 자켓. 근데 이게 털은잎 사이즈가 없어서 지금 못 입어봐서 그런 거 같은데.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후드 집업은 일단 인정. Everybody gon'